떴다 뱅뱅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소형 항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가요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소형 항공사의 좌석수 제한을 기존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오늘 변뱅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불편한 비밀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 변뱅 이륙합니다. 오늘 이 콘텐츠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월 3일에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은 소형 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요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국제 국내 항공운송사업과 소형 항공운송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국제 국내 항공운송사업은 우리가 잘 아는 FSC랑 LC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형 항공운송사업은 파이어, 영남에어, 한성항공, 코리아 익스프레스예요. 이런 항공사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국제 국내 항공 운송 사업이랑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허가제냐 등록제냐 아닙니다. LCC랑 FSC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가 이게 딱 봐서 최고 대표 한국인이야 외국인이야 너네 지분의 외국인 비율이 얼마나 돼? 이 자본금 내역자 한번 보자 어떤 투자자들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에어프레미아나 에어로케이나 플라이강원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실제로 낙방을 했다가 된 항공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은 사실상 등록제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준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갑자기 막 로또를 10번 맞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자본금을 확충해가지고 소형 항공사법으로 등록하면 변비행 에어 하면 나와요. 등록이 물론 이제 AOC를 받는 과정은 FSC나 LCC나 소형항공사나 똑같은데 항공사로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큰 차이가 바로 좌석수입니다. 기존의 소형항공운송사업은요 2011년에 마련된 좌석수 50석 제한을 받았어요. 50석까지만 항공기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어 같은 경우에는 ATR-72라는 항공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ATR-72에서의 72가 72석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이에어가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22좌석을 뺐어요. 좌석수를 50개만 놔두고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 소형 항공사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이 50석이었던 기준을 80석으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예요.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좌석수를 완화해줬냐? 조서공항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울릉공항, 뭐 백령도, 흑산도에 있는 공항, 섬지역에 있는 이 작은 공항들을 이제 도서공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여객기 제조 동향을 보면요 50인승 미만 항공기는 잘 안 만듭니다. 울릉도에 이왕이면 50명 실어 나르는 것보단 80명 실어 나르는 게 더 나으니까 좌석수를 완화시켜주면 소형 항공사에 맞는 비행기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려면 변병이 아니죠. 국토부가 보도자료에 낸 코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 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소형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어가 파산해서 이제 없어질 뻔하다가 주인 겨우 찾아가지고 지금 산이 아등바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좌석수를 이야기하는 분석은 일견타당합니다. 72석으로 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50석까지밖에 운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언제 생겼냐? 50석 좌석 제한은 2011년에 생긴 겁니다. 2011년 당시에 50석이 합리적인 기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10몇 년이 지난 지금 물가도 막 상승하고 했는데 좌석수는 그대로라는 거는 그때 당시 공급석, 좌석 하나당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그때랑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이에어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50석 기준일 때 한 좌석을 팔면요 적자가 났어요 사실상. 그럼 아 올리면 되죠. 가격을 더 돈을 더 받으면 되죠. 아 그런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좀 작습니까?
KTX 있죠, 버스 있죠. 해서 사실 국내선에서 돈을 버는 노선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주도, 김해 정도? 낮은 가격에 운이 물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좌석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팔지도 못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속 오르고 있고 하다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형 항공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좌석수를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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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80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형 항공사들이 80석을 올려달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100석 이상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미 국내선의 주요 슬롯은 다른 기존 항공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짜투리 노선에서 소형 항공사들은 기존의 LCC들, FSC들이랑 경쟁을 해야 됐는데 돈이 벌 수 있는 노선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노선도 있어요. 모든 좌석표를 다 판다라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형 항공업계에서는 좌석수를 80석도 아니야 100석 이상으로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정부는 계속 100석까지는 안 돼. 절충을 한 것이 80석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80석으로 높여준 게 국내선만이에요. 국제선은 그대로 50석이에요. 소형 항공사가 80석짜리 좌석을 만들어서 울릉공항에 갔다가 해외로 가고 싶으면 30석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덜 태우는 게 아니라 좌석을 빼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면 사실상 국내용 따로 국제용 따로 만들어야 돼. 국내선 80석 좋다 이거에 올린 거. 근데 왜 국제선은 안 했을까? 왜 국제선 안 해주실 거죠? 이 말에 대한 질문을 제가 사석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몇 명 들었어요. 왜 80석, 100석까지 국제선 안 해주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LCC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100석 언저리에 있는 규모의 소형 항공기를 갖고 와서 국제선으로 장사를 딱 시작하면 운영비용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낮게 받을 거예요. 여기서 일본을 갈 때나 중국을 갈 때나 단거리를 봤을 때. 그럼 기존 LCC들은 뭐야? 쟤네들 때문에 또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야. 서로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겐 좋아요. 우린 낮아지니까 더 가격이. 그래서 국내선은 80석으로 갔지만 국제선은 80석으로 못 올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LCC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변비행에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 울릉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비판을 했던 조회수 22만 합쳐서 또 굉장히 인기를 끌 콘텐츠에서 보면은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1200m밖에 안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ATR-72랑 미투항공기가 80석명을 태우고 거기 착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업계 이야기입니다. 이건 맞아. 80석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도서공항이 활성화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소형항공사가 지금 하이에어가 파산 직전인데 국내선 좌석만 80석 올려준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 울릉공항이 개항을 하면요, 거기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가진 항공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소형항공사가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여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국제선은 안 올리고 국내선만 80석으로 올렸네? 이게 수직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시장은 그대로 정체 또는 소멸. 울릉공항 개항은 했으나 아무도 안 해. 정말 이것이 최선의 방향인지 국내선만 80석으로 올려서 될 것인지는 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정말 제대로 한번 따져봤냐? 저는 그런 의문을 먼저 제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다고 했죠, 이번 영상 내가. 그래서 이 기존 LCC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형 항공사를 살리고 싶은지 이 도서공항을 살릴 거라면 이거 막 조금씩 이제 막 접착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원점에서부터 다시 해봐야 돼요, 이거. 자, 오늘 변비행에서는 소형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에 얽혀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포인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소형항공사 시장, 도서공항을 또 살려야 되는 우리의 또 과업이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또 증진시켜야 되는 과업이 있고 가치만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어긋날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변비행의 이 영상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준다 라는 것에서 좀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을 통한 뭐 건전한 뭐 합리적인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톤앤 매너를 지켜가면서 소형항공사 시장이 사실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소형항공사를 살리기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